말씀 나누죠. 로마서 43번째,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은 이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 Back to the Future나 Forrest Gump, 또 Cast Away 등의 걸작을 만들어낸 로버트 점메키스 감독이 1992년에 감독한 영화가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입니다. 얼굴을 성형하는 대신에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내공을 쌓음으로써 그 능력, 그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배우다라는 그런 칭찬, 그런 평판을 얻고 있는 메릴 스트립과 셀 수 없는 성형으로 여전히 30대 같은 얼굴과 몸매를 소유하고 있는 골디 호니 공동 주연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브루스 윌리스까지 다소 부자연스러운 조합이죠. 근데 점메키스 감독의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실수로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자랑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생의 묘약을 마신 두 여자가 얼마나 추악하게 이 역사를 살아가는지를 아주 울적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당시 평론가들은 점메키스 감독의 이 영화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했어요. 점메키스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건들, 그리고 다소 비현실적인 의상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건물들과 세트들, 고딕 양식이 막 나오고 그래요. 또 지나친 오버 연기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이 배우와 캐릭터의 이 괴리감 등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아주 신랄한 폭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포레스트 검프나 캐스터웨이 같은 영화를 만들어냈던 그 점메키스 감독이 실수로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만들어냈다라고는 절대 믿고 싶지 않아요. 점메키스 감독은 억지스럽게 생명을 연장시킴으로 해서, 즉 죽음을 없앰으로써 삶까지 망쳐버리는 인간의 부자연스러움이라는 그 주제의식을 부자연스러운 구현 방식으로 표현해냈던 거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알 사람은 알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의 부자연스러움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독의 용의 주도함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죽어야 할 자들이, 아니 이미 죽은 자들이 산 자인 척하는 이 율법의 세상, 인본의 세상의 실체와 결국 그건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추악한 겁니다. 죽은 자가 억지로 산 자인 척을 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흙처럼 말라 비틀어진 피부에다 덕지덕지 화장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나중엔 그게 이렇게 벗겨지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몰라. 계단에서 떨어져서 이미 목이 뒤로 180도 돌아가 버린 메릴 스트립이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서 목이 돌아간 채 남편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기억나세요? 멘빌 박사의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면서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길게 살까를 고민하던 두 좀비가 굴러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집요하게 눈을 껌뻑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인생들의 이 역사 속 삶의 의지를 너무 적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죠. 반면에 멘빌 박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걸 거부하고 죽어야 할 시간에 아름답게 죽습니다.
근데 자손들과 친지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아름다운 삶을 마음에 새기죠. 감독은 그게 바로 진짜 영원히 사는 것임을 관객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멘빌 박사의 장례식 장면은 나라는 자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나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삶의 시계를 억지로 밀어가고 있는 그런 더러운 좀비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아주 멋진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죽어야 할 시기를 놓치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악다구니를 쓰는 그 검은 옷의 두 여자와 죽어야 할 시기에 죽어서 아름다운 한 남자의 모습 속에서 육을 입고 있는 의인인 이 세상 성도의 이중적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살려고 애쓰는 자들의 추악함과 죽어서 아름다운 묵시의 신비, 이걸 동시에 한 몸에 갖고 있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갈아가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어야 사는 여자, 그 이름 교회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여자,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신부는 반드시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의 현장에서 야, 내 아들 마침내 죽었구나, 드디어 죽었구나 하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건 애초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결국을 죽음으로 결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쫓아가면서 언제 죽을 거야? 언제 죽을 거야? 언제 죽을 거야? 근데 마침내 죽었어요. 죽었구나 하고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성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비롯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살아남, 그 이야기를 여자가 신부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종종 비유를 한다 그랬죠? 우리 은성이가 깜짝 놀랐네요. 엄마가 아이를 낳는 건 어미의 몸을 아이의 먹이로 쏟아부어서 어미가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는 그림이에요. 단순히 어미의 몸에서 다른 개체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죽여서 아이로 재탄생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뵈면 그의 생명을 아이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먹고 싶은 걸 먹게 되는 거죠. 그걸 입덧이라고 하죠.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에 이 육의 세상 속 옛 자아를 먹이로 해서, 나의 이 옛 자아를 먹이로 해서 그걸 경험이라고도 하고, 그 경험은 곧 환란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먹이로 죽어지니까, 먹이로 해서 다른 말로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환골탈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속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거예요. 아빠는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들겨 패지만 엄마는 그 아빠의 매를 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에게 있어서 아이는 안 목사님 영어로 표현하면 I am you인 거죠. 내가 너다라는 거. I am you.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죽은 것 같은 상태였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홀로 약해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견고케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태가 되자 거기에서 약속의 후손이 탄생을 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활약으로 발생된 결과를 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활약에 의해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22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죠. 4장 마지막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음을 바울이 웅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처럼 되자
믿음이 홀로 일을 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가 죽자 진정한 하늘의 후사인 부활의 예수가 탄생을 하는 형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죽었죠. 죄인이 되신 예수가 죽자 하나님 나라의 진짜 참 아들인 부활의 예수가 탄생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의 원리와 존재의 양식을 함께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역사 속 육의 몸이 죽어야 묵시 속 부활의 몸이 살게 되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묵시와 역사의 옛 자아와 새로운 피조물이 영원히 공존하여 갈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 존재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묵시 속에 없는 자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걸 힘의 원리 속에서 존재하는 걸 지옥이라고 하고 지옥, 땅에서 죽어, 육이 죽어 묵시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걸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완료되어 있는 현실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미 전부 과거 완료예요. 이건요. 그죠? 4절을 보면 우리 성도는 창세 전에 세상이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시 속에서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 걸 성경이 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창세전이라는 건 아담도 하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 전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었다, 용서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창세 전에 이미 있었던 그 죄라는 개념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죄라는 걸 정의하기를 인간이 이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합의한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을 어기며 사는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와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죄가 뭐겠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전부 이 죄란 말이에요. 역사가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논의되었던 그 죄. 죄라는 건 없음이, dust, 없음이 없음의 자리를 이탈해서 있음의 흉내를 내는 걸 죄라 그랬어요. 그죠? 하마르티아, 관약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됨에 스스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것이 예수의 피에 의해 사해졌다라는 건 예수의 피가 그러한 없음들의 있음 흉내를 폭로하고 아예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거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라는 것이 인간들의 있음의 흉내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피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라는 게 예수의 피로 구속되었다라는 말이니까.
쉬운 말로 예수의 피는 그 피가 뿌려지는 대상에 죽었음을 확증해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죽었음을 살았음으로 창조해내는 유일한 능력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흙이, 이 없음이 예수의 피에 그 십자가, 긍휼, 은혜에 버무려져야 비로소 존재로 성립이 된다는 이 흙, 더스트, 없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예수의 피가 버무려져야 비로소 존재가 된다는 이 이야기를 죄의 문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화나 동화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존재 양식 설명,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됐단 말이에요.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역사 속 인생들의 행위와 사고는 그 존재의 존재됨이나 상벌의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겠죠.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하나님이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때 뭐 결정을 하셨다, 선택을 하셨다, 이런 예지예정 이런 걸로 얼버무리지 말란 말이에요. 추측하지 말라니까요. 정확히 성경에서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창세전에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이 창세전에 이미 일어난 결론에 역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역사는 뭐겠냐고요? 창세전에 일어난 이 일을 설명하는 용도란 말입니다. 성도가 거기에서 계시로 그걸 알아듣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왜 이 역사와 인생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창세전 언약이라는 걸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설명하는 설명용 드라마로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역사이며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처럼, 마귀처럼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처럼 살기도 하고 예수처럼 살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번갈아 내가 감지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내 안에서 사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왜 그렇게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배우는 게 역사와 인생이지 이것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판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결정되었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창세전, 즉 영원 속에서 결정된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없단 말입니다. 반복합니다.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간의 언약이 세워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내 백성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피로. 다른 건 없어요. 네 피로. 그리고는 창세가 일어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에베소서 1장이 창세기 1장 앞에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다면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창세전 언약, 즉 예수의 피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음이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을 설명하는 세트장이며 드라마 촬영장인 거란 말이야, 여기가. 그 세트장 안에서는 모든 게 감독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움직여야 돼요. 영화 촬영장에 가보면 장선우 감독이 저희 이제 서클 선배라서 가끔 찾아갔었거든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에 한 100배는 있는 것 같아.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있고 진행 요원들이 있어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엑스트라들은 자기 마음대로 대충 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비록 그 역할이 행인 1, 2, 3에 불과한 엑스트라들도 철저하게 감독의 지시와 의도대로 움직여야 돼요. 심지어 시체 1, 2, 3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정확하게 감독이 지시한 그 자리에서 시간을 맞춰서 죽어야 돼요. 미리 죽거나 나중에 죽어도 안 돼요. 고개를 열로 돌리라고 하는데 일로 돌려도 안 돼요. 카메라가 반드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얼굴을. 감독의 지시나 허락 없이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재채기도 안 돼요. 모든 것은 감독의 지시나 허락 없이 허락 하에 움직여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하는 게 감독의 임무이며 권한입니다. 심지어 무대 세트 하나도 감독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워져서는 안 돼요. 길거리에 돌멩이 하나도 감독의 허락하에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독이 구상한 영화가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창세전 언약이라는 치밀한 시나리오와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감독에 의해 진행되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드라마에 우발성이라든가 우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배우들의 애드립이 허용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리고 그 피에 의해 완료되는 하나님 나라를 메시지로 담은 대하 드라마예요. 그래서 배우들의 개별적 개성이나 우발적 돌발 행동이 절대 고려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있다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개념인 거예요. 자유의지 제한적이에요. 그것도요. 그래서 이 역사는 역사 자체와 그 역사를 채우는 만물의 죄인됨과 죽었음을 드러내야 하고 그 죽음과 없음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롯하게 찬송받는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역사와 역사 속 인생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됨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해야 되고 성숙과 변화와 번영을 모색해야 되며 그 결과를 파괴와 썩어짐과 멸망으로 놔줘야 돼요. 그게 이 역사의 역할이요, 임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홀로 세워가시는 묵시의 현실이 교회에게서 성도에게서 나타나게 돼요. 끊임없이 발전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의 추악함과 숨쉴 틈도 없이 죽은 자로 폭로되며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 양식을 몸으로 삶으로 그려내며 살게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오롯하게 이렇게 대조되는 곳이 바로 이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 그 어떤 노력과 지혜로도 절대 산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역사가 증명하고 증언해 내어야 할 대명제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탄생의 원리를 가장 먼저 원시적으로 보여준 곳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흙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아다마 민 아파레,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의 티끌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아파르, 티끌, 없음이에요. 땅에 속한 없음, 거기에 생기, 르와흐가 불어지자 산자가 되는 거예요. 생령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생기는 뭐라 그랬어요? 르와흐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죠. 4장으로 가보세요. 20절. 우리의 콧김, 이게 생기예요. 르와흐.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생기, 코끼미, 그래서 여러분의 코끼미를 막으면 죽는 거예요. 코끼미 땅의 티끌, 아파르 없음에 부어지자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코끼미 빠지면 아무리 움직이고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해도 이게 죽은 거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설명용 교보제로 채택이 된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선악을 판단하는 힘을 가진 거였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라는 건 내가 주권자예요. 그가 통치자고 경영자고 그가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단순히 금지된 어떤 과실을 먹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없음으로 서야 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통치자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통치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통치자로 재판관으로 자기 삶의 경영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 요게 마귀잖아요. 요게 죄란 말이에요. 요게 점을 설명하기 위해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죄라는 개념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러한 권한과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금단의 열매로 금해졌던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네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투 타무투 정녕 죽으리라. 그렇다면 그러한 선악 판단의 능력도 주어지지 않았던 인간에게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건 통치자요, 선악 판단의 주체자여야 되고 그 사람이 경영자여야 돼요. 근데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인간에게, 그런 선악 판단의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 판단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진 거죠? 선악 판단의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능력이 없는 인간을 통하여,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인간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능력으로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마. 그 대신에 내가 너의 선악 판단의 근거가 되어 내가 다스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얘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 이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우리.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요걸 그림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간 게 솔로몬 왕이에요. 열왕기상 3장 7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에겐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모형이니까. 근데 나에게는 선악 분별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달라는 거예요? 지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는 누구? 잠언에서 나 지혜는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선 지혜이신 예수를 생기, 곧김으로 받아야 나는 비로소 존재가 되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를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 현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사유된 거라면 솔로몬은 끝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성전을 지어놓고 말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온 세상 우상, 몰래까지도 다 끌어모아다가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은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금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금 방패를 만들었고 아내 많이 갖지 말라 그랬는데 1,000명이 넘었어요. 말 갖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은 왕의 힘이었으니까. 근데 애굽에서 종마들을 수입해서 수천 마리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사유되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그 예수가 생기가 콧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절대 잘난 척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솔로몬이 말년을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았다고 지옥 갔을까요? 천만에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은 내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훌륭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고 와야 돼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왜 내가 내 힘으로만 너를 내 아들 삼을 수 있는가를 네 삶으로 그려내고 와. 그래서 그 삶을 그려내고 간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하겠어요? 찬송할 거 아니에요. 찬송. 그게 교회의 역사 속 인생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그냥 종교가 돼갖고 착하게 잘 살자, 성숙을 이루자 이따오들 하고 하네. 교회를 개혁하자, 사회를 개혁하자, 국가를 개혁하자.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 하늘 왕의 모형으로 서게 된데 바로 그 위에 전제가 하나 있어.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일천번제예요. 시중의 교회에서 일천번제를 1,000번 새벽기도 나오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사기쳐가지고 사람들 잠도 못 자게 하고 나올 때마다 또 그냥 나와야 돼요? 헌금 갖고 가야지. 아, 도둑놈의 새끼들 정말. 일천번제라는 건 번제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죠. 그게 천이라는 건 완전한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솔로몬이라는 죽은 흙이 생기, 지혜를 받아 하늘 왕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이 땅에서 그대로 살다 가셨어요. 요한복음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게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나, 선악을 판단하나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을 한다고 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로 내려오는 거야. 자기를 다 비워서.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 근데 판단을 한대요. 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를 배우기 위해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먹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이시고 예수님이 비워진 그릇이 되셔서 하늘 왕의 존재 양태를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하신 랍비여 그랬더니 누가 선하냐? 하나님만 선하다 그랬죠. 그건 예수님의 그 존재론적 자아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착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는 그 존재성과 주체성을 다 삭제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왕 노릇을 하는 자가 되는 거라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계속 비우다가 죽어버렸어. 없음이 되어버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 선악과 따먹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뭘 설명하는 거냐고요. 근데 이 두 아담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니까요.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존재성과 주체성을 완전히 차압당한 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네가 왕이다! 라고 선언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예수처럼 끌고 가겠다는 거야. 역사 속에서. 다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죄인, 이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좋은 의미의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인 척하는 진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악마적 왕 노릇을 하려 하죠. 하늘 왕과 세상 왕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걸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간 죽은 인간이라 그래요.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간 죽은 인간. 그렇게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다스림과 정복의 주체자로 서려는 자들에게 이제 통치자, 경영자, 판단자가 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게 통치의 수단으로 내려왔어요. 바실레이아, 율법이라는 게 통치의 수단으로 내려왔어요. 내가 이미 통치자인데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Never. 절대 못 지키는 거예요.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가 버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죄에 가두어 두셨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몇 번을 반복해서. 율법의 죄에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가두어 두고, 선악 구조 속에 가두어 두고,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인 율법을 주셨어요.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그 율법을 제정하신 이의 통치에 순복한다라는 게 율법을 지킨다잖아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있음의 흉내를 내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은 통치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지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이미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판단자요, 내가 경영자요, 내가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져요. 거기에서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겠냐고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죄에 가두어두고 율법에 가두어두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라고 주셨으면 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는 역할로 주어지겠냐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추악한 자들인지 어떻게 율법을 못 지키는지를 폭로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그 하나님처럼의 삶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통치자로 끝까지 남아있기 위해서 그 율법 지킴이라는 걸 어떻게 교묘하게 위장하는지를 폭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끝! 그거 이외에 다른 기능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율법 지킴은 자신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위장이요 술책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통찰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율법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처럼 연극을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아담들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자아 챙기기의 열정은 그토록 집요하며 교묘하고 더럽단 말입니다. 착한 척하여 성실한 척하여 나의 왕위를 수호하겠다는 그 꼼수가 말씀 앞에서 폭로되고 밝혀져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반드시. 그래 여러분은 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됐어요. 그 자신이 통치자, 경영자, 판단자가 된 거예요. 그러한 그가 가장 먼저 통치의 대상으로 붙드는 게 뭐겠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나잖아요, 이 몸뚱아리. 선악 갖다 먹고 이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통치자, 다스리는 자, 경영자, 판단자가 됐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손에 잡히는 게 누구냐고. 나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은 내 맘대로 내 소원 이루며 내 비전 내 야망 이루며 살아야지 가장 먼저 자기 몸을 붙든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놔두신다니까요. 그렇게 몸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연이나 하나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하죠. 아닌 것처럼 해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연을 보호한다고 하고 자연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연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도 내 종으로 부리고 싶어 하지. 내 종으로 부리기 위해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 소원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종으로 부리기 위한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행위를 왕위 수호 작전을 다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부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 속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미끼를 탁 던져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꼭 토를 다시죠. 뭐라고 토를 달아요? 율법 줄 때마다. 생각해보세요. 구약 많이 읽으셨잖아요. 줄 때마다 지키면 복 준다. 하나님이 미끼를 던지시는 거예요. 지키면 복 준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정말 복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애초에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마음의 영역까지도 간섭해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키면 복 준다고 말씀하시냐고요. 인간들의 그 자기 왕위 지키기, 다른 말로 인간들의 복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집요하고 추악하고 사악한지 보라는 거예요. 복 준다라고 했더니 목숨 걸고 다 지킴. 복 준다 그랬더니. 인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위장을 하고 조작을 해서라도 지켜내려 하는, 목숨 걸고 지켜내려 하는 세상 왕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율법이 죽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은 이제 복에 대한 진정한 참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인간들이 착하게 살고 성숙한 삶을 살아 복을 얻어내려고 그래요. 뭐 유치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내 가치와 평판, 이게 복이잖아요. 요걸 얻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 뭐예요? 니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은 이제 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복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복이 주어졌다니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한번 정직해 보잔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성화를 이루겠다고 노력하는 게 11조 꼬박꼬박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성숙과 진보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난 이만큼 올라갔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변화되는 그런 삶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후자 쪽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저주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최고로 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가장 근면하게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 가장 가난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셨단 말이에요. 선악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통치자요 재판관이 되어버린 아담들은 절대로 다른 이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 구조 속에서 자신의 왕위 수호를 위해 나의 잘남, 나의 자랑, 나의 평판,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 자존심 이런 걸 지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옛 아담들을 역사 속에서 죽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완료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작업이에요.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걸 시작으로 율법을 충실하게 다 지키시죠. 그래서 아기로 온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면 아담처럼 성인으로 와도 되는데 아기로 와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부터 받아야 돼. 이게 율법의 시작이니까. 그리고는 그 율법을 다 지킨 몸으로 죽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살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다 지킨 몸으로 죽는다니까요. 생각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려고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예수님은 단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라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살려줬어요. 그 율법 어긴 겁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율법 지킨 거라고.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요. 율법 어긴 거라고요. 근데 온전하지도 못한 율법 지킴을 누구에게 전가해 줍니까?
그걸 전가해 주기 위해 완전히 지킨 게 아니라 인간들의 율법 지킴의 이 집요함, 사악함이 뭔지를 드러내고 그걸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선악구조 속에서 지켜낼 수 없는 자들이 자기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나는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악함을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시작으로 다 지켜내고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예수님이 다 지켜내고 그들의 모든 그 사악한 마귀성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 지킴은 우리의 그 마귀성을 전가받는 거였지 우리에게 뭘 전가시켜주기 위해 기특한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고 기특한 일이었다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귀성을 다 전가받기 위해 삶을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를 본받재는 건 뭐냔 말이야 도대체가. 무슨 그런 기독교가 있냐고요. 우리의 이 마귀됨, 선악과 따먹은 이 뱀, 이 삶을 예수님이 가져가기 위해 그런 삶을 이 역사 속에서 사셨는데 예수를 본받지 않은 인간들은 뭐냐고. 왜 기독교의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왜 간디의 말을 듣냐고요. 왜 예수의 어떤 모습을 본받자는 거예요. 남의 가게 들어가서 다 때려 엎는 이런 거? 안식일날 남들 다 교회가 있는데 창녀랑 술 먹는 거? 뭐 어떤 거요?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여 인간들의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억지로 편들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좀 치워달라고 그랬어. 폴리캅, 야 내가 어떻게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은 예수님을 배반하겠니? 빨리 불 붙여! 사람도 그랬어요. 야 불 붙여! 화형이 어떤 건데요? 라면 끓여 먹다가 냄비 한 번만 잘못 잡아도 죽잖아요. 근데 불 붙여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남 얘기라고 너무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베드로, 내일 참수가 확정됐는데 전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찰 정도로 잠을 잤어요. 예수님은 밤새 잠 못 자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두려워 떨었대니까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내 어찌 우리 예수가 간 그 모습 그대로 죽겠느냐. 이대로 매달아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냔 말이에요 이게요. 그건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해도 진짜 악소리 한번 안 질렀어. 난 쪽팔려서. 심지어 의사가 내 이 뒤통수에다 주사를 놓는데 이런 사람을 난 생전 처음 봤대요. 어떻게 신음소리도 하나 안 나냐는 거예요. 안 아프냐? 왜 안 아파요? 죽지. 근데 이를 악물면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시대만 보셔서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니까요. 뭐냐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인간들의 성숙과 변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어느 지경까지 가는지를 다 체휼하신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내 존재의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 도덕, 윤리, 뭐 세상의 힘 막 쌓잖아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이게 내 힘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죽음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제자들, 그 말도 안 되는 조변석계의 베드로 같은 그런 인간들이 나를 거꾸로 달아라. 스데반 같은 사람이 야, 돌로 쳐. 나 이제 천국 가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 인간들이 이 보편적 이 아담들이 다 행하는 율법 지킴, 자기 인간들의 자존심 챙기기 이걸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것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율법이 못 박혔다 그러는 거고 예수가 못 박혔다 그러는 거고 이 율법 지킴, 인간의 자존심 챙기기로 내 자아를 구축하려고 한 그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로 선고가 돼버렸어. 이제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켜서 갔는데 하나님이 버렸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나 이거 다 가지고 지켜서 왔는데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버리신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를 의지해야 돼 이제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고 가는 거라고요. 난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이렇게 훌륭하게 변했고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니까요? 그럼 뭘 의지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가야 돼, 마지막으로요. 그걸, 그 고백을 하자, 이 역사가 삭제되는 일이, 육이 삭제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요한아, 네 어머니다라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됨을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역사와 육이 부정되는 거예요. 왜 어머니예요? 새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이 죽었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냐고, 그동안에.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이가 율법이 죽은 거고, 뭐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냐고요. 그렇게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피가 뿌려질 때, 이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피가 뿌려질 때 이 피가 아니면 너희들은 못 산다라는 의미죠. 율법 책에도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9절 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그러면 율법 책에도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은 율법은 산 거다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지켜낸 모든 행위와 행함, 율법이 이렇게 피가 뿌려져야 될 정도로 죽은 거라면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십자가만 붙들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걸 기독교라 그래요. 내가 지금 8년째 되는 이 시점에 기독교를 설명해야 되겠냐고요. 네? 기독교가 뭔가를 지금 설명해야 되겠냐고요. 다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세상과 함께 열심히 자신들의 자존심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도만 그 가치와 평판을 챙겨갖지 못하게 하세요.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자기한테도 흡족하지 못하고 남들에게도 별 칭찬을 못 받아요. 이게 버려짐이에요.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이 고백이 나와요. 반드시 성도에게서. 왜 나의 열심을 이렇게 홀대하냐고, 왜 나의 열심을 다 이렇게 배설물 취급하냐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사면 칭찬이라도 해주고 보상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왜 배설물 취급하세요?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여, 내게서 나오는 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 없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절대 산자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고백. 그래서 그 대표로 예수님이 살다 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못 사는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 영원히 무덤 속에 계실 뻔했어요.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 보세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야 됐어요. 그분도요.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 아담들의 죽음을 몽땅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도 그렇게 죽은 자로 내려가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야 살아나는 그 구원의 현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양식을 삶으로 살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죽으니까 살더라. 여러분, 이 버려짐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버려짐이라는 것 자체가 일체됨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야 버리죠. 내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버려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려졌냐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밖에 없어요. 근데 버려진다라는 게 뭐냐면 너는 죽은 자야. 네 행위도 다 죽은 거야 라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버려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만 십자가를 붙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버려요. 하나님이 뭐 버릴 것도 없어. 내 것도 아니었는데 뭘 버려요. 그래서 전부 그걸 자기 걸로 챙겨가지고 가죠. 다 인정해 줄 것 같아. 세상도 인정해 줘. 착하다, 변했다, 부자다, 힘 있다. 안 버려요. 성도만 버려져요. 왜? 하나님 거였으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던 자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버려짐을 경험하는 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라고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그 쪼개짐, 즉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을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미 복을 받고 의인이 된 아브라함이 율법주의로 빠지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공부했잖아요. 하갈, 이스마엘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의 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복받은 자들이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살 삶이라니까요. 복받으면 예수 믿으면 그 삶이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을 받자마자 은혜 언약을 받자마자 율법주의에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증거가 안 보여. 약속을 받았는데 증거가 안 보여. 그때 인간들 선악 갖다 먹은 인간들에게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만들어내야 돼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노력해서 내가 변화됐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증거를 만들어야 돼라고 만들어낸 게, 열심히 노력하여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17장 1절에서 뭐라 그러죠? 가보세요. 아니 17장 17절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얼마나 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만들어낸 증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약속은 안 믿어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약속은 안 믿고, 왜?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몇십 년을 기다렸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하면 이 율법의 열매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나, 왜? 보이지 않는 약속, 이거 없어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거든. 하나님이 그 율법을 가둬둬버렸거든. 그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율법의 행위라고요. 착한 삶, 성숙한 삶, 성실한 삶, 구제, 선행, 이런 거. 야곱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가 장자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 약속의 증거가 안 보여. 자기는 비리비리한데 형은 진짜 장자다운 모습을 갖춰가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다 만들어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한 게 뭐죠? 지 꾀로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게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쫓겨나잖아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뭘 하려고 한다고 자꾸 안 보이니까. 그건 믿음 없음의 증거잖아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그걸 믿고 있다면 뭐하러 내가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냐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위 언약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너 지킨다고? 내가 분명히 15장에서 은혜 언약으로 너에게 언약 성취를 설명해 줬는데 네가 16장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냈다? 그래, 해볼 거야? 그러면 완전하게 해라. 완전하게 해라. 나는 분명히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준다 그랬는데 너 지금 달랑 하나 나갖고 와갖고 이거나 좀 기쁘게 받아주세요라고 하는데 만들 거면 하나 말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갖고 와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라. 마른 뼈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마른 막대기가 가능하냐고. 그게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니까요. 기능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안 되죠. 그건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미안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위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폭격하시면서 정말 네가 네 힘으로 언약을 성취해낼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물으신 뒤에 할례를 명하세요. 아브라함을 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고자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내는 거예요. 네가 뭘 만들어 갖고 온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밖에 어떤 존재의 할례 사건, 쪼개짐의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임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맺은 열매인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 되는 순간이에요. 요게 십자가래니까요. 답답해. 성경은 이 땅에 오고 오는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가 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궤적을 답습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가 아닌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할례 받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가 바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23절 보세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 자기들이 내놓은 각자의 이스마엘들을 다 부정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의인의 대열에 합류하는 이 역사 속 구원의 과정의 정석 그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요한계시록에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똑같은 말이 나오죠. 사대교회 사람들이 행위를 내놓으면서 야 우리는 살았다 라고 자기들도 자랑을 했고 다른 이들도 야 저거 봐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말씀 잘 배우고 사는 교회가 어딨어. 저 교회보다 더 산 교회가 어딨어 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행위를 진짜 아는데 그게 진짜 산 자의 행위일까? 그러면 너는 온전해야 되는데 나는 너에게서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니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데 또다시 행위를 내놓고 나는 살았어요를 증거하려고 하니? 라는 말이에요.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온 교회를 살았다고 하는 온 교회를 다 죽었다 그래요. 그죠? 다 죽었다 그래요. 그래놓고 그 안에 몇 명이 산 자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뭘 입었냐면 흰옷을 입었대요. 근데 계시록 7장에서 그 흰옷은 어떤 옷? 예수의 피에 빤 옷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행위를 온통 내어놓는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만 이야기하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는 산자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도 요렇게 살 수 있으니까 너희들 아직 남아있는 죽지 않은 거 그거 갖고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살아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림이란 말입니다. 죽은 교회, 교회도 아닌 데에서 하는 건 그냥 죽음의 잔치라고 놔두세요. 살아있는 교회,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교회에서도 바로 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단 율법으로 들려지게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행위를 내놓는 거죠. 행위를 내놓는데 산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들이대시면서 이게 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자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온 거거든요. 왜? 율법 아래 가둬놨었거든요. 이게 말씀 선포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저게 사는 거구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게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산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도 분명히 죽은 자들의 행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가 정답이고 뭐가 오답이냐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산 자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끝까지 생명책에 적혀있는 그들은 끝까지 살려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통할 때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당장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이런 열정이 생겨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같은 길도 가지 않는 사람인데 뭘 어떤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라고? 사랑 너무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도는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산대. 여러분은 막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다. 적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적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멍하니 있다가 지들 맘대로 산대, 나가서. 속으로 너는 그렇게 잘 사냐?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감히 누굴 보고 막 산다 그러냐고. 뭘 이야기해야 되냐? 신자답게 사는 법,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는 법, 성숙한 성도의 삶.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 법. 이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성령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걸 법으로 좀 번역해서 이야기해달라 그래요. 왜? 선악구조 속에 갇혀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바꿔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세요.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성령, 은혜의 설교를 듣고 법 적용을 말해달라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바울이 이야기하면 아멘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지랄들이냐고. 적용 얘기 안 한다고. 바울이 니네 진짜 구원이 뭔지나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앞서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죠. 예수보다 앞서 온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들어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죽였대는데 다시 또 들고 온 거예요. 로만 캐톨릭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 통합에 맨 앞장서 있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 다 같은 종교야. 그냥 하나로 통합하자.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선봉에 쓴 게 로만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본이 되면 나머지 종교가 다 같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한 머리, 한 대가리 밑에 이제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되어 기독교인을, 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은 벌써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언약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뺏기고 부정당한 뒤에 예수의 의만 의지하게 되는 걸 예수를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거반 죽어서 예수를 낳죠. 그죠? 그 거반 죽는 거. 우리가 아, 우린 죽은 자구나 라는 걸 아는 그 인생과 과정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그 앞에서 요거 못 낳게 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낳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야, 우리도 뭘 좀 해야지. 이게 못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만 맡깁니다. 요게 예수를 낳은 거잖아요. 성도는 반드시 요 자리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을 주님께만 맡깁니다는 뭐예요? 나의 모든 행함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도만. 근데 뭔 그 말도 안 되는 성화 있다는 얘기를 하냐고요. 예수를 얼마나 굳게 의지하느냐가 성화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올바른 인간상으로 변해가는 걸 성화라고 하지 않아요.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해산을 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이 역사를 걷는 그 길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이 여자가 아파서 부르짖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서 부르짖더라. 그러나 반드시 그 약속의 후손은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 되고 고자 되니까 나왔다니까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성경이 모의가 어려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의가 어렵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 예수 죽인 자라는 걸 아는 그 사람만 산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죽인 자 맞죠? 내 행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인 그분마저도 죽일 수 있는 게 나라니까요. 그게 인간들의 율법 지킴, 자기의 왕위 후호 작전에 실체인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풀 어떻게 막 살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그냥 블루마블 게임 같은 거예요. 모노폴리 게임 아시죠? 보드에다가 전 세계를 올려놓고 게임을 해서 빌딩도 사고 도시도 사고 나라도 사고 돈도 바꿔서 그냥 주머니에다가 가짜 돈이지만 다. 제가 보육원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한 게임이 그거였어요. 애들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재미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요. 그 아이들은 진짜. 근데 저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복권, 그 흔한 복권 500원짜리도 한번 맞아본 적이 없어. 난 가위바위보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 무슨 게임을 해도 다 져요.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는 아이들하고 게임을 할 때마다 맨날 져. 제일 먼저 털리는 게 저예요. 근데 게임이 되게 재밌어요. 주사위 던져서 그거 하나하나 따먹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물론 가짜인데도 나중에는 막 싸워 진짜. 그거 내 땅인데 왜 네가 들어와서 이러냐고 그러고. 근데 다 털리고 나면요, 이제 그 게임에 못 들어가요 더 이상. 그때 아 집에 가야지. 내가 몇 시간 동안 여기서 지금 뭐 한 거야?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아씨, 진짜가 있는데 나는 이 게임장에서 지금 이게 재미있다고 몇 시간을 지금 뭐한 건가? 그런데 그걸 땅 뭐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이 갖고 도시를 막 두 개씩 사고 빌딩을 막 여덟 채씩 산 그 아이들은 양손에 그걸 다 들고 우리 선생님 집에 갈 때 갈 데가 없어. 멍하니 쳐다보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내 행위, 내 됨됨이, 내가 착하게 산 거, 내가 이 세상에서 끌어모은 거,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힘으로 축적한 거 다 갖고는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와서 다른 선생님이 와서 이 모노폴리 게임을 확 뒤집어 엎은 다음에 야 이제 치우자 라고 했을 때 이걸 들고 갈 데가 없어. 여러분은 그 집과 아버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영혼을 맡아줄 분이라는 그 확신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뭘 쌓아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걸 또 풀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는 목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고요.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그렇게 원해요. 제가 하라 그러면 진짜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다 집 팔아갖고 헌금하라 그러면 할 거냐고. 왜 제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를 기다리시냐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라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이렇게 명쾌하고 명료한데 간단한데 하나님 도대체 선악과가 뭐길래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왕위 수호 작전, 자아 챙기기 작전 다 부수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진짜 흰옷입은 백성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위로 속에서 또다시 일어날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문화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